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리쥔한테 겁나 당한 순더리는 너무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자신이 왼쪽 다리를 박살내 웬난 일당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리쥔이란 놈은 그 웬난 일당이 근거지 난강구역에서 활동하는 조폭건달이었었는데 이 감히 난강구역이 강바지인 웬난한테 멘트를 안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차! 그러다 짱준이 툴툴거리는데 웬나나 너 봤냐? 다들 우리를 보고 난강구역이 강바지라 하지만 이 우리말이 아직도 제대로 잘 아이선다야. 요번에 이 리쥔인지 뭔지 하는 눈말을 확실하게 짓밟아놔서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톡톡히 보여줘야 쓰거다. 아이 그래. 그러자 웬난도 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한마디만 하는데 가자! 가서 다 베어버리자 라고 이어 바로 이튿날 웬난 일당들은 일어나자마자 이 권총들을 싹싹 닦고 찰캉찰캉 점검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웬난은 아직도 이 돈풍 30 권총을 쓰는 한편 짱쥐는 이제 자신이 무기를 제대로 업그레이드 했었다고 합니다. 짱쥐는 이제 큰 돈을 주고 540 권총을 자만했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돈풍 30 권총이 대체 어떠한 권총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텐데요. 혹시 그 옛날에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재판을 보는 사람이 준비! 탕! 하고 쏘는 신호총을 본 적이 있나요? 지금은 다들 전자총으로 쓰고 있지만 그 시대의 신호총은 보통 권총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만들어졌었다고 합니다. 그 신호총을 개조하여서 이 진짜 탄화를 쏠 수 있게 만든 거를 동풍 30 권총이라 하는데 위력과 명중도 방면에서는 많이 딸린다고 합니다. 그에 비하면 동풍 50 권총은 엄청 더 업그레이드 된 거고 540 권총은 더 뭐 할 말이 필요 없죠. 이 지금도 군대들이 쓰고 있는 권총이 바로 540 권총이 아니겠습니까? 웬난 일당은 또 그 동풍 30 권총을, 짱쥐는 540 권총을, 나머지 당리창 쪽 놈들은 동풍 50 권총을 딱 차고 그 난강구역의 문화궁으로 척 찾아갔다고 합니다. 여기야? 여기 맞니? 순덜리한테 확인을 한 짱쥐는 그 문화궁이 유리창 쪽을 향하여 다짜고다 땅! 하고 권총질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유 짝이라! 이게 뭐야? 이놈들이 대놓고 이렇게 총질을 해? 야들아, 놈들이 왔다. 다들 가서 꽁꽁 포위해라. 사실은 말입니다. 요번에 이 스타트는 저번에 순더린이 이 20명을 끌고 왔을 때와는 또 많이 다른데 짱주인이 쏜 거는 뭐 신호총을 개조한 동풍 3권총도 아니고 산탄총도 아니 이 제대로 단단한 540 권총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 당시 건달 차회에서 이 오랫동안 생활해본 놈들은 그 총소리만 들어도 대뜸 어떠한 총인지 알겠죠. 또한 이놈들이 다짜고짜 창문을 향하여 쏘다니 이 총알에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겠는데 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리쥔 일당들은 살짝 쫄리면서 이 밖으로 우르르 모여 나왔었는데 하... 이게 뭐죠? 고작 8명이서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하하하하 리쥔이 놈은 또 우쭐해놨다고 합니다. 어이 아그들아 이게 뭐야 이게? 어? 하나 둘 셋 넷 고작 8명이서 왔니? 너네 혹시 이 사람들을 더 부를 시간이 부족해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? 아니면 이 부를 사람이 없어서 요만한 거야? 그 지금이라도 시간을 줄게. 에? 전화해서 애들 불러라. 이 형님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. 아님 또 나중에 대가리 수가 모자라서 졌네 어쨌네 그러한 헛소리 제치지 말고 어? 네, 이 100대8이라뇨 거의 12명에서 한 놈을 죽어라 쥐어패면 끝나는 전투였는데 저번에 숭배 구역이 강바즈 양뼈도 이만큼만 전투력이었었는데 그때는 쪼후스라는 이 대흑사회 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? 하지만 오늘에는 이 쪼후스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? 제일 앞에선 쪼웨나는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당당하게 척 서서는 담배만 뻣뻣 피워대면서 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리쥔은 이 제일 앞에선 웬난은 한참 동안 아래 위로 쭉쭉 훑어보는데 네, 이 웬난이란 놈은 비록 나이가 어려 보이고 통글통글한 게 귀엽게 생겼지만 이 눈깔이 하나만은 정말로 섬뜩했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죽은 명태 눈깔을 보신 적 있나요? 요번에 웬난이 이야기에서 아주 여러 번 나왔었는데 웬난이 떡하니 째려보기만 하면 그 어떠한 지독한 놈이라고 할지라도 3초 동안을 더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. 네 쪼웬난이야. 그러면 옳다. 어제 나랑 통화질을 했었던 그 짹짹거리던 짱쥐려 놈이 어나야.
리쥬는 이 외나는 앞만 봐도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이 오랫동안 쏘아보지도 못하겠으니 짱쥔과 좀 시비를 걸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자 어째! 어? 이 외난이 뒤에서 한 놈이 척 나오는데 오른손에 도끼를 꽉 거머쥐고 이 왼손에 오사시 권총을 떡하니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야말로 총칼을 모두 다 꽉 잡고 있는 칼총포 대장이었다고 하는데 어쭈 할빈 기차역 도끼쟁이 짱쥔이라던데 제대로다? 그러자 리쥬는 짱쥔과도 감히 걸고들지도 못하고 또 다른 놈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 하지만 어라? 이놈들이 다들 오른손을 이 가슴 쪽 아니면 허리 뒤춤으로 쓱 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이놈들이 다 권총을 차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켜나게 되면은 당당당당 하고 갈겨버리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사실 그 시절의 동북부는 남방과 또 다른데 중국 남쪽 지역은 권총 규제가 그리 심하지도 않았었기에 이 권총을 구하기도 쉬웠지만 동북부는 달랐었다고 합니다. 권총을 구하기도 어려웠었고 만약에 이게 경찰에 발견되잖아요? 웬만한 백이 없으면 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었으니 웬만한 건달들이 쓴 무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. 하여 리쥬인 일당도 그렇게 센 척하고 다녀도 산탄총뿐이고 이 권총은 없지 않습니까? 산탄총은 그나마 내 사냥을 할 때 쓰는 총이요 하고 넘기면 끝나는 거였었는데 근데 이놈들이 매개인마다 다 권총을 차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? 진짜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망명자가 아니면 이 뒷배경이 확실한 단단한 조폭 건달이라는 뜻이겠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리쥬는 이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순덜이는 째려보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였었는데 에이 너 그래 순덜이나 너를 그랜다 이쪽으로 나와봐라 이놈아 에? 너 이러면 내 너를 점점 더 얕잡아보게 된다 어디서 이러한 새파란 젊은 놈들을 데려다가 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어라 요놈 좀 보소 순덜린이 리쥬인 이놈을 자세히 관찰하자 외난과 짱쥔 일당은 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고 그 애매한 자신만 쏘아보면서 막 욕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리쥬인아 너 지금 뭐하냐 외난 일당과 얘기를 하면서 왜 나만 째려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왜 내가 만만해 보이냐 이놈아 네 그러자 외나 일당들은 다들 키득키득거리는데 이 수컷들은 말입니다 인간도 다들 동물에서 진화한 거니 야생 수컷들이 그 본성이 다 그대로 남게 되는데 서로 상대방을 째려보기만 해도 그 상대방을 이길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하여 리쥬는 계속하여 뭐 그러거나 말거나 순덜리만 째려보면서 얘기하는데 하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흘러가서야 되겠습니까? 자신이 100여 명의 부하들이 지금 보고 있는걸요. 너희들 아그들아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자물을 따라서 받쳐 올려라. 그러면 내 수하로 받아주고 너희네를 이 모두 다 행동대장으로 임명해주마. 어때야? 어? 좋지. 내 큰 소리를 제치는 게 아니고 말이다. 매달마다 이 제일 적어도 만 위에씩 벌게 해줄게 이놈들아. 그러자 뭐라고? 얼마라고? 짱쥔이 오기막혀서 되묻는데 헤헤헤 리쥬는 으쓱해 나는데 리쥬는 지금 짱쥔이 이 금액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 깜짝 놀라서 이러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건달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행동대장급 월급이 만 위엔이어도 이게 엄청난 큰 수입이었으니 말입니다 웬나 일당은 지금 달마다 6-7만 위엔씩 다 이 똑같이 나누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러자 짱쥔이 이 담배를 뻑뻑 빨아대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어이 리쥬나 그 돈은 너가 그냥 넣어두고 그 너 죽은 뒤에 쓸만한 관이나 하나 사둬라 뭐? 나를 욕해? 그러자 리쥬는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듣다 못한 웬나니 담배불을 끄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이 리사잘 할 말 다 끝났니? 다 놀았냐 말이다 그러면 내 한마디만 하자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순덜린한테 절을 10번 해라 그리고 순덜린이 때리고 싶은 대로 이 귓밥망이를 다 날리게 되면 그래야 너가 산다 어찌게 뭐? 하자
리준이 이거 곱게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? 웬 나는 삿대질하면서 온갖 뭐 개고 소고 하면서 욕지거리를 퍼부어 대는데 그러자 이때 웬 나는 리준한테로 또 한 발자국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권총을 빼들어서 리준이 배에다 대고 탕 하고 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뭐지? 이어 리준이 그 자신이 배를 만져보니 이미 시뻘건 피로 흥건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, 그러자 리준은 털썩 주저앉았지만 네, 그 리준이 백여 명의 부하놈들 중에는 그래도 이 깡 있는 놈들이 그나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대가리가 총에 맞자 이놈들은 다짜고짜 산탄총들을 확 축혀 들고는 팡팡팡 날려댔다고 합니다. 그러자 투아 짱쥔이 이 난데없이 앞에서 너덜거리다가 다짜고짜 그 어깨에다가 총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어 웬나 일당들은 다들 납작 엎드리면서 여덟자루의 권총으로 땅땅땅 하고 쏴대고 그 놈들도 이 산탄총으로 팡팡팡 하고 맞쏘면서 한 차례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으아! 탕리창이 또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런 빌어먹을 놈들을 봤나? 저번에 총 맞았던 곳에다가 또 쏘니? 이 지사한 것들아! 탕리창은 또 저번에 맞았던 곳에 산탄총을 맞았었지만 이 계속해서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서서는 딱딱딱 하고 쏴대면서 혼자서 밀고 나갔다고 합니다. 이는 그야말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운 놈이었었는데 하지만 이때 가자! 야! 우리 빨리 철수해야 된다! 조금만 있으면 여기 경찰들이 들이닥친다! 순덜린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 소리를 질러대자 이놈들은 겨우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짱쥔도 끙끙 신음하면서 뒤로 도망치는 한편 탕리창 이놈은 계속해서 제일 앞장서서 팡팡팡 하고 쏴대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은하야! 어? 금방 내한테 총을 쏘놈 은하야! 빨리 나서지 못할까? 네, 탕리창은 역시 이 쩌후스 조직 중에서 에이스였었으며 지금이 웬난 조직 중에서 넘버원 행동대장 다웠었는데 탕리창이 어깨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달려들자 리준 측이 놈들은 기겁을 하였다고 합니다. 저거는 뭔 또라이냐고요 저거. 이 놈들은 다들 와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문화궁의 입구는 작고 그 안으로 도망치겠다는 놈들은 많고 이 꽉꽉 막혀서 다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아바아바! 야바가 그 탕리창을 꽉 잡으면서 이 당겨대서야 이 탕리창은 뒤로 질질 끌려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지독한 탕리창은 그 야바한테 끌려가면서도 뒤로 향해 계속 빵당당 하고 쏴댔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아빠! 하고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데 네, 이번에는 아바아바가 아니고 아빠인데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것은 바로 저번 회에서 이 문화궁 2층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리준이 딸 리핑이었다고 합니다. 자신이 부친이 이 총을 맞는 걸 본 리핑은 울며 불면서 2층에서 계단으로 막 달려서 내려온 거라고 하는데 리핑이 다 나오자 웬나 일당은 이미 다 도망을 쳤었고 그 리준은 배를 끙끙하고 배를 끌어안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번 전쟁은 웬난 쪽은 짱쥔과 탕리창이 총상을 입고 그 리준 측은 리준을 비롯하여 거의 8명이나 총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비록 숫자로 보게 되면 웬난 측이 이긴 듯 하지만 아직 승부가 제대로 난 건 아닌데 필경 그 누구도 이 졌다고 굳은 건 없으니 말입니다. 이어 짱쥔과 탕리창을 병원으로 옮겨가서는 산탄총알 찌꺼기들을 뽑아냈었는데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특히 탕리창은 살짝 피부 쪽에까지 들어가서 그냥 빼니까 요 깔끔했었는데 짱쥔은 3일 동안을 이 병원 신세를 지어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큰 사건을 이 경찰 측에서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? 당장에서 그 류수왕한테 전화가 갔다는데 류수왕이니 너희놈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? 이것들이 봐준다 하니까 이제 시퍼런 대낮에 100여 명이서 총싸움을 벌여? 너희네 지금 어디야? 내 당장 가서 쳐넣어주마 이것들아. 사실 이 전화가 온 거는 전체 난간구역의 경찰국장 서광이었었다고 합니다. 서광국장님 이번 사건은 이 진짜로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. 류수왕이 바빠하자 이 곁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순덜린이 전화기를 받는데 서광이니 내다 순덜린 너 나의 얘기 잘 들어라. 이번 일은 내가 이 웬난 일당을 시킨 거니까 모두 다 내가 떠안는다 알았니? 물론 돈은 얼마라도 되니까 내가 다 내고 어?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호들갑 좀 떨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잘 처리해달라.
사실 이 서국장과 순덜리는 짝에 바지 친구였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번에 웬나 일당이 그 순덜린이 다리 한쪽을 박살내버렸었잖아요. 원래대로라면 서국장이 짝에 바지 친구를 위해서 이 웬나 일당을 잡아쳐넣어야 맞겠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류수왕이 기차역 경찰서의 옌충밍한테 겨우 부탁을 해서 옌충밍의 매부인 서국장한테 오시마 유엔이 뒷돈을 먹여서 그번 일을 겨우 덮은 거라고 하는데 보셨나요? 오시마 유엔이 뒷돈을 챙겨주자 이 서구왕 국장은 자신이 짝에 바지 친구고 뭐고도 없이 그 웬나 일당을 당장에서 풀어줬다고 합니다. 참으로 이 인정 사정이 없는 놈들이었었는데요. 하이 서구왕 국장은 그 순덜린한테 빚진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갚으라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오케이, 사람이 무조건 안 죽은 거 확실하겠지. 그리고 그 총에 맞은 사람들 치료비와 이 합의금은 너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, 그러면 이 일은 됐다 그래. 그렇게 이 일이 덮어진 거라고 합니다. 이어 며칠 뒤 짱쥔과 링한창은 둘 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었고, 기차역 아지트로 돌아와서는 이 또 낮술을 퍼마셔 대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. 마침 그날따라 웬나는 저후스가 불러서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고, 웬나를 뺀 나머지 놈들이 이 아지트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때 그들이 아지트 문 앞에는 한 빛이 번쩍번쩍 나는 와인색이 산타나 차량 한 대가 척 도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그 차량 안에서는 한 아리따운 여자가 사뿐히 내리는 거였었는데, 네, 그녀는 바로 리준이 딸 리 빙이었었는데, 그럼 그녀는 왜서 이곳으로 온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.